어떤 것도 여겨지지 않죠. 뭐라고 여겨지지 않냐면 가지고 있다고 인간 레벨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죠. 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인간의 언어에 대한 주된 사용은 뭐 하는 것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제 도입부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지능이라는 것은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철학자가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는 것? 의도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사물에 대한 어떤 물건의 세상에 대한 의도. 네. 그 다음에, 게다가,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현상이야. 그리고 언어의 주된 사용, 사람의 그룹에서의 언어의 주된 사용은 말하는 것인데, 사물에 대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사물, 그리고 또는 인식해온 사물, 또는 인식할지도 모르는 사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가로신 건 해석을 뺍시다. 그냥 별 의미 없으니까. 그치? 요약하면 언어란 것은 뭐에 근거하냐면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을 근거하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괜찮고. 네. 요즘부터 갑자기 좀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들어오면 어디에서 어떤 구체화로 체화된 생명체인 즉 로봇은 로봇에게 있어서 그러한 인식은 명백해 뭐로부터 명백해 상호작용 무아해 환경과의 상호작용부터 명백해 장애물을 피하거나 또 물건을 들거나 못 기대하는 듯. 그러니까 로봇도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마도 이런 개념, 이 개념을 넓혀야 될 거야. 포함하려면 뭘 포함하려면 이렇게 광범위하고 실체가 없고는 인공적인 지능을 내 포함하려면 이런 개념을 넓혀야 되겠죠. 뭘 갖춘 알맞은 어떤 센서를 갖춘 이런 것까지 포함하려면 이런 언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 여기서 이런 개념을 뭘 얘기하는 거지? 이 개념. 그러나 독자 남주에게 같이 거기 이제 여러분이 그 개념을 확장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응? 언어는 아닌 것 같은데. 언어는 아니고 뭐니? 여기서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앞에를 보면 그 앞에 개념이 있나? 아, 요 문장을 얘기하는 건가? 굳이 뭐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소셜한 현상이고, 그 언어가 이렇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와, 말도 너무 어렵다. 이 개념에 대해서 뭐 한글로 쓰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네, 일단 넘어갑시다.